아자방과 아자고래를 알려면은 주역이나 삼륜을 깨쳐야 된다. 이런 글귀가 아자고래의 그 구조라든지 축조 방법, 또 그 운행 어떻게 그 운용해야 되는가, 그런 자상한 내용이 담겨진 옛날 책이 와열비결인데, 그 와열비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. 각 주역 삼륜이라 두루 바뀐다. 주역이라는 것은 이 두루 바뀐다는 뜻입니다. 크게 보면은 크게 그 우리가 그 진리 세계나 또 철학적으로 그 본체론이나 현상론이나 이런 철학적인 용어를 나눌 때 그 대소유무로 나눕니다. 이 대라는 것은 그 우주의 본체를 의미하는 것이고, 소라는 것은 그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진 그런 모습, 개체를 말하는 것이고, 유무라는 것은 그 가운데에 그 우주의 성주계공, 우주가 만들어지고 머물고 또 무너지고 또 허공으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우주의 성주계공이나 또 그 모든 그 속에서 사는 만물들의 그 생로병사, 태어나고 자라가지고 늙고 병들어 죽는 그런 생로병사라든지, 또 하루의 그 낮과 밤, 주야라든지, 또 1년의 그 봄, 여름, 가을, 겨울 그 사시의 변화라든지, 이런 그 변화된 그 모습을 유무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본체짜리나 개체짜리는 우리가 더우 잡기 쉽고 또 알기 쉽지만은, 이 변화의 세계를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. 이 변화의 세계라는 것은 무궁무진하는 것입니다.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사람과 또 그 물질에 대해서 또 다른 것입니다. 땀을 마르려면은 사람은 그늘 속에 가야 땀이 마르지만은, 우리가 먹는 고추는 햇빛에 나가야 그 수분이 말라지듯이, 그 하나하나의 그 개체된 그 거기에서 변화무상한 그 진리는 우리가 더우 잡기 어려운 것입니다. 그래서 그런 그 변화된 변화의 모습, 기능적인 그런 변화의 모습을 다룬 것이 주역인 것입니다. 두루주자 바뀔 역자, 두루 바뀐다, 그런 뜻입니다. 이 삼륜이라는 것은 물불 바람의 조작으로서 모든 것이 변화되고 움직이고 무너지고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삼륜이다, 이런 진리를 깨쳐야 그 아자 고래를 알 수 있다,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